칼로리도 받아요. 그럼 차라리 스트레스 안 받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즐기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좋을 거라면? 어차피 먹을 거라면?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걱정보단 그냥 즐깁시다, 우리. 같이 즐깁시다. 즐기는 게 최고야. 점심으로 뭐 먹었냐고요? 저 토스트. 요즘 토스트 엄청 먹고 있어요. 사실 오늘은 제 픽이 아니었어요. 스텝 누나가 먹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다들 토스트 좋아 이러시길래 토스트 시키게 됐어요. 그래, 뭐,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마요. 왜냐면 이게 걱정을 많이 하면 그렇게 된다니깐요. 예를 들어 나와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어머니가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들이 뭐 아들아 뭐 횡단보도는 위험하다 뭐 이런 걸 하겠죠. 제가 뭐 유치원생 때나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뭐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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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지금 어머니가 아들아 횡단보도는 위험하단다 하면 내가 엄마 왜 그런 말을 해? 그 나도 알아요 이러겠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뭐든 적당히 좋다. 네. 그래도 감사하단 거죠. 신경 쓰지 말아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댓글이 있어서 그런, 막안 좋다고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런 댓글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게 아니라, 그냥 저의 그거를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제 생각을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치, 적당한 게 최고라고 그냥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지. 인가 토스트는 전못 먹어요. 인가 토스트는 그 게맛살 있지 않나? 그래서 못 먹을걸요? 먹어본 적 없어요, 저는. 사실 인가 토스트보다는 그냥 밥이 난 맛있는데 밥이 그냥 거기 스팸 그냥 전자레인지 데워가지고 먹는 거 그게 더 맛있어. 영어를 말해주세요. 이분 누구야? 잠깐, 댓글이 빨리 올라왔어. 영어를 말해주세요. 어디 있지? 아이디 말하고 싶었는데. Love you. Love you so much. 한국어로는 못하는 거야. 내 손발이 힘들어서. 그런 거 보면 부산 사람인 것 같긴 해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이런 막 귀여운 척 하는 거나 그런 거에 되게 왜 이렇게 힘들어 할까. 그쵸, 힘들어해. 소심한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유자차 맛이 궁금해요. 정글의 법칙. 저 솔직히 유자차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유자탕? 유자탕이었는데 맛있었어요. 그리고 딴 거보다 진짜 최대한 제가 형님들에게 방해가 안 되고 싶어서, 짐이 안 되고 싶어서 딴 거보다 나무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땔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겨울이었고 엄청 추웠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도와드리려고 했던 것 같고, 박군 형님이 정말 많이 챙겨주셨죠. 안 그래도 그저 저번 주 맞다. 저번 주때그 음주 갔을 때 저랑 통화하면서 코로나 풀리면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아니면 그냥 어디든 좋으니까 그냥 뭐 소고기 사가지고 뭐 우리 집이든 우리 집, 그러니까 내집 다니엘 집이든 다니엘 너 집이든 우리 집이든 그냥 두 군데서 그냥 둘이서 그냥 먹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진짜 너무 좋은 형님이고 순수하시고 멋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병 많이 추웠냐고요? 아, 근데 진짜 막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너무 추웠어요, 저는. 진짜 너무 추웠어요. 그 올라가서 정신이 없었던 게 너무 추워가지고 모자를 벗었어야 됐으니까. 근데 모자를 벗자마자 약간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아시죠? 추운데 잠 오면 큰일 난 거. 근데 추운데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되더라고요. 흐, 재밌다.
재밌다. 저뭐 자막은 뭐 저를 귀엽게 봐주시는 분이 해주셨겠죠? 피디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아 진짜 너무 추웠어요. 무서운 거는 에이 근데 솔직히 따지고 보면 스카이다이빙이 더 무서웠지. 맨 처음엔. 근데 재밌어요. 스카이다이빙도 재밌어요. 그쵸. 너목보에서 부른 거 너목보 백지원 선배님 곡이요? 그 가사가 뭐였지? 끊겼어요 방금? 끊겼어요 방금? 아니 그 발라드도 도전을 해보라는 말씀 많으신데 근데 이게 그쵸 그런 뭐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발라드를 부르는 모습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제 스스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잖아요. 이게 뭐 밀당도 필요한 법이죠.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면 난 그런 재미없는 남자 되기 싫은데 난좀난 내가 밀당을 하고 싶냐? 막 발라드 해줘, 발라드 곡 내줘 한다, 발라드 곡을 바로 내주면 에이 재미없잖아. 보여요? 이거 끊어도 보여? 잠시만요. 내가 봐봐요. 지금 보여요? 이거 끊어도 보여? 잠시만요. 내가 봐봐요. 지금 내가 가사를 어때요? 들렸어요? 치가 아니라 이것도 마케팅이지. 아니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면 그게 무슨 재미예요? 에이. 안 보이지? 그러면 목소리는 들렸어요, 근데? 목소리는 들렸어? 목소리는 들리는지 그것만 보면 될것 같은데. 아, 안 들려요. 어떡하지? 열심히 아, 동윤이 형한테 가사 좀 가사 좀 보여달라고 해야겠다. 동윤이 형! 형, 그 백지영 선배님 그 여자 가사 좀 보여주세요. 그 여자? 팬분들이 불러달라고 하셔. 네, 불러드리려고. 자 드릴게요. 가사만 보시는데? 네. 아니 이게 나가면 끊기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폼 뺏어 가지고 심으룩 한가 봐. 아 그. 근데 이게 원래 남자 키로 하면 엄청 낮아요. 그래서 남자 키로 하면 여자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건데 네 할게요. 키가 뭐지? 안 돼. 한 남자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 남자는 열심히 사랑합니다. 매일 그림자처럼. 맞나? 키가 맞나? 맞나 이게? 노래 못 듣나 이거? 맞을 만. 맞겠지? 맞겠지? 몰라요. 나 모르겠어. 네. 나도 안 맞아도 그냥 해. 싫은데요? 뭐 그렇게 말하면 안할 건데? 알겠어요, 할게요.
한 남자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 남자는 열심 아 오그라 이 사랑합니다. 매일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라다니며 그 남자는 웃으며 울고 있어요. 그럼 뭐지? 이 뭐지 이거? 아 뭐지? 얼마나 얼마나 더 너를 이렇게 바라만 보며 혼자 맞죠? 이 바람 같은 사랑 이 거지 같은 사랑 계속해야 네가 나를 사랑하겠니? 맞죠? 됐다 불렀다 나는 오케이 불러 들었습니다. 형 불렀어요. 어 뭐야 사라졌어. 네 뭐 맞았겠죠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너먹보 하면서 어떤 노래인 줄 알았는데 이게 가사를 제가 몰랐었다가 선배님이랑 해야 되니까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전달을 받아가지고 했죠. 네 틈틈이 불러보면서 그냥 아무튼 그랬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벌써 라이브 한지 34분인데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우리 다이어트 여러분들 패널의 활동 지켜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랑 함께 좋은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든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일단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무대도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주말인데 쉬시고 계신데 이렇게 라이브 들어와주셔가지고 저랑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끊지마 가지마 니에라 가는 거 아니야. 아니 가야 돼요. 미안해 가야 돼. 미안해 가야 돼요. 가야 돼. 가야 돼. 나 가야 돼. 막지마. 나도 이제 가야 돼. 어 뭐야. 안 돼. 끊겼어. 어 됐다 됐다. 네. 댓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일단 너무 이번 활동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또 많이 관심 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응원해주시고 항상 사랑 많이 주시고 서포팅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결과물들도 여러분들에게 또 보답을 하고 더 재밌는 무대들 더 재밌는 곡들 여러분들이 패러노이아만큼 그 이상으로 또 빠질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으면서도 뭔가 위로가 될 만한 그런 곡들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싶네요.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저는 이만 오늘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티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들어가 볼게요. 오케이 수고했어요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니요. 근데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네. 제 얼굴이 말을 해주잖아요. 네. 그렇게 아무튼 주말 잘 보내고요. 아시겠죠? 내일 월요일인데 또 화이팅 하시고 알겠죠? 사랑 Love you. 아이 뭐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얘기를 해 자꾸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또 끊겼다. 네 아니 다시 안 본 것처럼 얘기해. 아 또 끊겼다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봐요. 오케이 네 아 이젠 진짜 안 끊기겠지. 아무튼 고생했고요 들어와 보겠습니다. 사랑.